K-POP에 매료돼서 한국말까지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대한민국의 어떤 가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1등이 싸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요즘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가수는 그룹 빅뱅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이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 수강생 604명에게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수 혹은 그룹 질문에 응답자 18%에 달하는 92명이 빅뱅을 꼽았습니다. 2위는 소녀시대가, 3위는 슈퍼주니어가 차지했습니다. 수려한 외모로 10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신인 그룹 엑소는 동방신기를 제치고 4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강남스타일, 젠틀맨 이후 활동이 주춤한 월드스타 싸이는 6위입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계기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꼽았고, 대부분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대중문화가 독특한 개성과 높은 수준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관련 상품이 너무 비싸고 때론 장르가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선정적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김진입니다.